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신설될 것으로 보였던 SRT 전라선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SR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개통 3년째인 수서발 SRT는 전주와 남원, 순천, 여수로 이어지는 전라선 노선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SRT 전라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전북 익산역에서 내린 뒤에 KTX 전라선으로 갈아타야만 합니다. 지금 한 40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래도 이제 바로 직통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으니까 중간에 시간을 많이 걸리죠.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SRT 전라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올림픽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코레일은 하반기에 나올 SR과의 통합 용역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토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양성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리고 코레일에서 인재를 받아야 되는데 코레일 워낙 노조 이런 데서 그런 부분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SR 측은 평창올림픽 당시 코레일이 구입했던 15개 차량 중 10개는 정부 지원금으로 산 것이고 코레일 지분의 51%도 정부 것이라며 국토부의 추진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곤란하다는 입장이에요. 저희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는 입장. 그 사업료가 인도가 된다고 해도 준비기간이 한 7, 8개월 걸립니다. 올해 연말까지 하는데 빠듯합니다. 여당과 정부가 SRT 전라선 신설에 손을 놓으면서 전남 동북권 주민의 불편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